저 같은 경우도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이 프로젝션 혹은 리맵 개념은 좀 자유롭게 상상하고 추상화하지 못하면은 한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안 풀리는 문제들도. 네, 안녕하세요. 이제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아, 오늘은 그 프로젝션, 그 다음에 리맵이라는 개념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하다 보면 뭐 대부분의 경우 이제 데이터를 프로세스하고 이제 인간의 시각 언어로 나타내는 이제 그런 작업들인데, 결국 이제 시각화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말은 어렵겠지만 결국에는 뭔가를 계산하고 그 화면에 그린다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하게 이제 좀 빈번하게 사용되는 개념은 이제 프로젝션과 이제 리맵이라는 개념인데, 프로젝션 하면 이제 흔히들 이제 프로젝트 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쭉 밀어서 보내는 뭐 그런 개념인데, 뭐 빔 프로젝트 같은 예를 들면 되죠. 이렇게 화면을 쫙 쏴가지고, 혹은 뭐 그 미디어 파사드 같은 거 할 때도 벽에다가 이제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제 뭔가를 이제 하는 건데, 그런 개념이랑 좀 비슷한데, 이제 그 컴퓨테이션 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개념으로 프로젝션이라는 부분이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핑이나 아니면 크리에이티브 코딩 혹은 그 디자인 영역에서 이제 사용되는 좌표계의 변환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이제 지도의 예를 들면, 이제 지도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죠. 사실 우리가 보는 지도들도 어떤 특정 그 프로젝션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거는 메르카토르 투영법, 영어로 하면 뭐 마케이로 프로젝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회사에서 했던 그 프로젝트 이름이 마케이로 프로젝트였었어요. 어쨌든 그 흔히들 이제 우리 일반적인 세계지도, 이게 이제 마케이로 프로젝션으로 이제 맵을 그린 거죠. 이 투영법 같은 경우는 이제 각도는 보존이 되지만 앵글 있죠, 앵글. 앵글은 이제 보존이 되지만 이제 면적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존이 안 되죠. 아시다시피 그 양극지방으로 갈수록 그 좀 더 그 공간이 많이 왜곡이 되죠. 그래서 가령 뭐 남극이나 북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형이 넓어지게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젝션의 관점으로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CAD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이제 직교 좌표계 같은 것들을 예를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뭐 렉탱귤러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프랑스 수학자 데카르트의 이름을 따가지고 데카르트 좌표계, 영어로 얘기하면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 CAD 쓰시거나 뭐 포토샵, 다들 2D 이제 그 렉탱귤러 그 좌표계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장 뭐 일반적인 좌표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령 이제 뭐 무한대 XY, Z 쭉 이렇게 쭉 가면 안 만나죠. 근데 하지만 그 마케이로 프로젝션이나 다른 지도 매핑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쭉 가다 보면 결국 이렇게 돌아서 초점이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무한대의 공간에서 3차원 공간상의 이제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라인 혹은 뭐 박스 뭐 이런 쉐입들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좌표계에서 마케이로 좌표계로 프로젝트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 네, 프로젝션 하면. 그러니까 즉 위도, 경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즉 롱디튜드, 라티튜드 아니면 뭐 XY에 각각에 대응돼 가지고 그 값이 생기겠죠. 가령 이제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같은 경우는 0,0,0 해가지고 일로 쭉 가고 일로 쭉 가고 Z축으로 쭉 가고, 하지만 그 마케이로 프로젝션 같은 경우, 일반적인 매핑 프로젝션 같은 경우는 그 롱디튜드가 마이너스 180, 이쪽으로 플러스 180, 그 다음에 마이너스 0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90, 그 다음에 마이너스 90, 뭐 이렇게 한정적인 좌표가 생기게 되는 건데, 내가 카타시안 코디네이트에서 다각형을 그리고 그 XY 값을 마케이로 프로젝션에 투영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제가 XYZ에서 다각형을 그렸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벌집 모양의 형태를 그렸어요. 그러면은 각각의 포지션들이 있으면 이 포지션들을 프로젝션 하는 거예요, 마케이로 프로젝션에서. 그럼 마케이로 프로젝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XY가 일단 앵글은 보존이 되니까 그 위로 갈수록 이렇게 길다라고 적도 지방으로 갈수록 되게 짧은, 비교적 그런 식으로 프로젝션이 되겠죠. 하지만 두 개가 데이터상으로는 손실이 없어요. 같은 데이터예요. 근데 그게 화면상에 어떻게 보여질 거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가령 제가 프로젝션 설명할 때 또 많이 들은 예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모눈종이 있잖아요. 모눈종이가 이렇게 쓰면은, 제가 만약에 물고기 모양을 한 칸 한 칸 한 칸 해서 물고기 모양을 모눈종이 위에다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 좌표계 자체를 디스톨트 시키게 되면은 이 그림이 변한 게 아니에요. 좌표계가 변한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려도. 다른 예로는 그 오픈젤이나 웹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이제 프로젝션 되게 많이 익숙할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오메트리 데이터가 XYZ로 각각의 포지션들이 있으면은 이 포지션이 결국에는 우리가 보는 화면이죠. 화면으로 프로젝션 되는 거죠. 모델 매트릭스, 카메라 매트릭스, 프로젝션 매트릭스 이렇게 통해 가지고 각각의 XYZ의 벌텍스들이 가령 여기 이제 하나의 그 주전자 모양의 어떤 메쉬가 있다고 친다면 각각의 벌텍스가 있잖아요. 그럼 이 벌텍스들이 결국에는 2D 그 스크린에서 3차원 지오메트리의 벌텍스들이 거기로 매핑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프로젝션의 개념이 쓰일 수 있는 거죠. 프로젝션 어떤 3D 지오메트리를 그냥 2D 화면에 이렇게 눌러가지고 마치 프로젝트 시키는 것처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와 또 다른 스페이스의 데이터를 두 개를 커넥트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프로젝션의 이해가 좀 더 도움이 되죠. 또 다른 예로는 이제 하나의 공간에 점을 하나 딱 찍었을 때 이것이 카테나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는 가령 뭐 30, 20, 10이라고 보자고요. XYZ가. 그럼 마케로 프로젝션에서는 롱기튜드가 뭐 80, 뭐 라티튜드가 12, 그 다음에 엘리베이션이 뭐 5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두 개가 숫자는 다른데 어쨌든 같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프로젝션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사실 이제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프로젝션 부분은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제를 좀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전에 이제 매핑 워크샵을 올려드렸는데 사실 이거를 같이 그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매핑을 하려면 프로젝션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좀 이렇게 워크샵 따로 그 다음에 어떤 렉처 따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쨌든 뭐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고 이제 프로젝션의 방법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흔히 이제 지구 그 매핑할 때 많이 쓰죠. 구가 있으면은 실린더를 이렇게 씌우냐 아니면 뭐 이렇게 씌우냐 아니면 콘으로 씌우냐 여러 가지 프로젝션 방법들이 있는데 거기는 장단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인포메이션을 잃어버리고 어떤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가령 이제 내가 그 대항해 시대에 배를 운전하는 사람 이런 경우에는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각도랑 어떤 디스턴스들이 그럼 거기에 마친 프로젝션이 된 그 맵을 가지고 이제 항해에 쓸 수 있겠죠. 아니면 지역의 어떤 그 바운더리를 알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이제 프로젝션을 또 써가지고 각각의 프로젝션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로 말씀드리면은 뭐 몰바이드 프로젝션 뭐 이런 프로젝션들이 있는데 이 프로젝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로 프로젝션에 비해서 그러니까 앵글과 영역은 이제 왜곡이 좀 적지만 형태는 이제 좌우로 갈수록 왜곡이 생길 수 있죠. 왜냐면 이렇게 적도를 중심으로는 XY가 퍼펜디큘러한데 옆으로 갈수록 이렇게 이제 구형으로 변하잖아요. 프로젝션 어떤 전체적인 좌표계를 이제 준다고 봐도 무리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CAD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UCS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유저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UCS를 이제 때때로 이제 바꿔가면서 이제 그림을 그려나가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렇게 빌딩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사선 제한이 딱 걸리잖아요. 그럼 거기 위에다 뭔가를 할 때 UCS를 여기다 피팅 시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피팅, 대각선에다가 피팅을 시키게 되면 여기가 이제 XYZ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UCS를 활용해가지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프로젝션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UV맵 들어보셨죠? 혹은 UVW? 이런 프로젝션도 사실 이제 2D를 레프레젠트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서피스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것도 이제 프로젝션의 하나의 좌표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피스 위에다가 이미지 매핑을 이제 어떻게 투영할지 그것이 서피스 위에서 하나의 면 위에서 이미지들이 어떻게 매핑돼서 이렇게 투영돼가지고 매핑하냐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룰 때 쓰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뭐 3ds Max나 스케치업이나 라이노 같은 거에서도 벽체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미지 매핑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뭐 박스로 할 거냐 서클로 할 거냐 스피어클로 할 거냐 그런 프로젝션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거는 뭐냐면 이제 어떤 서피스 위에서 이미지들이 각각의 UVW에서 어떻게 그 픽셀들이 그 서피스 위에다 어떻게 매핑되냐에 대한 어떤 좌표계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UVW 맵 같은 경우도 하나의 이제 프로젝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좀 더 바꿔가지고 지오메트리에 대한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이제 설명할 때 다음과 같은 이제 그림을 이제 자주 보여주는데 그 맥닐사에서 만든 그 라이노스크립트 PDF에 보면은 이제 그 프로젝션 되는 그 지오메트리를 프로젝션 하는 그 잘 나온 그림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그 동일한 위치 정보 데이터지만 어떤 프로젝션으로 이해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표상될 수 있는 거죠. 레프레젠트 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이제 어떤 좌표계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해석 혹은 인터프리테이션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지에 보시면은 그 R1, R2, R3 이런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있는데
R은 이제 리얼의 약자겠죠. 그래서 리얼 넘버 1, 1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라인이죠. 그래서 0이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2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렉션이 하나 더 든 거죠. 그래서 UV, 그 다음 3차원은 UVW. 그래서 같은 포인트가 있어도 얘를 R1 프로젝션으로 프로젝트 했을 때는 T값이 리턴 되거든요. 그 T값 또 동일하지만 이게 서피스에 있을 때는 U랑 V가 어디값 혹은 XYZ의 어떤 공간상에 있을 때는 이단가 XYZ의 어느 위치값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동일해요. 포인트는 동일한데 그 커브 위에 있는 그 T가 R1 스페이스에서의 그 리프레젠테이션이랑 서피스 위에 있는 거기 한 지점의 U와 V 방향에 있는 리프레젠테이션과 3차원 공간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프로젝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컴퓨테이션에서 왜 프로젝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은 결국 데이터가 오면 이 데이터를 받아와가지고 딴 쪽으로 보내야 돼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의 서피스가 있어요. 서피스가 있으면 이 서피스를 패널라이징 할 때도 결국에는 이거 UV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UV 스페이스에서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지오메트리가 그려졌을 경우에는 그게 3차원으로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을 뭐 이제 뭐 위로 올린다던가 밑으로 내린다던가 아니면 각각의 모듈들을 따로 펼쳐가지고서 이제 뭐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 어떤 3차원 지오메트리를 이렇게 리맵을 시킨다던가, 그러니까 프로젝션을 시켜서 0,0,0으로 보낸다던가, 아니면 이런 서피스가 있을 때도 이 반을 나누기 위해서 예를 들면 컵을 썼다고 했을 경우에 커브도 지로랑 지로랑 플러스 1 여기서 이렇게 이제 파라메터라이즈가 됐을 때 가운데 지점이 0.5잖아요. 0부터 1까지는. 그럼 0.5에서 또 나누고 해가지고 이 T값에 있는, 그러니까 라인에 있는 그 T값을 2D에 프로젝션하면 UV값이 나오겠죠. 그럼 그 UV값을 가지고서 3차원 지오메트리를 그리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의 이제 프로젝션이 계속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계속 지오메트리 혹은 데이터들을 다룰 때도 결국 A라는 도메인에서 B라는 도메인을 옮길 때, 그리고 그것들의 어떤 전반적인 각각의 지오메트리 릴레이션십들을 유지해야 될 경우에는 이게 이제 프로젝션, 어떤 프로젝션을 쓸 거냐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젝션 자체가 이 두 개의 릴레이션십을 포함하고 있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뭐 계속 따라와 보세요. 이론적인 이야기를 해도 이게 기술적으로 혹은 실무적으로 어떻게 경험이 없으면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일단은 왔다 갔다 비디오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러면 이제 리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리맵도 사실은 그 강조점이나 어떤 행위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르게 불러질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사실은 그 A에서 어떤 B라는 이제 어떤 스케일로 치환을 시키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프로젝션이랑 비슷할 수 있는데 이제 약간 좀 더 프로젝션은 어떤 그 리맵 때는 좀 어떤 알고리즘이 있다고 본다면, 리맵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비교적 좀 디멘전이 낮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하나의 어떤 값들을 이제 리맵을 한다. 하나의 값들을 리맵한다? 어쨌든 그 리맵은 좀 프로젝션보다는 좀 단순한 개념으로 보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100점 만점에 점수 체계가 있다고 친다면 100점 만점을 10점 만점으로 리맵 시킨다던가. 사실 이것도 프로젝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리맵이 좀 더 명확하죠. 아니면은 뭐 100점 만점에서 뭐 4.5점 만점으로 바뀐다던가. 여러분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4.5 스케일이 그 학점의 그 만점이라고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4.0 스케일을 쓰거든요. 이것도 리맵을 시키는 개념인 거죠. 가령 또 섭씨에서 화씨로 리맵을 시킨다던가, 화씨에서 섭씨로 뭐 값을 바꾼다던가, 이런 것들도 리맵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맵의 경우는 사실 이제 데이터 시각화에서 차트 시각화 같은 거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은 인구수가 있어요. 인구수가 뭐 1000만, 2000만, 3000만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1대1로 매치시키면은 여러분들 그 스크린에 우리가 요즘 뭐 FHD 해봤자 뭐 2K, 4K, 4000픽셀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FHD도 2K밖에 안 되니까 그 가로가 세로는 뭐 1048인가 어쨌든 잘 모르겠어요. 그게 픽셀 수인데, 그러면은 지금 제가 1대1 매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4천만 인구를 한 픽셀로 보면은 이거 4천만 개 픽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스크린의 사이즈는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값을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우리가 이제 엑셀 같은 거에서도 보면은 바 차트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그 파이 차트를 만들 때 각각의 스케일 있잖아요. 그 스케일을 리맵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리맵을 굉장히 중요하게 쓸 수 있는 거고,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미니멈과 맥시멈을 잡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리맵하고자 하는 이 타겟값, 되게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되게 뭐 일반적인 펑션들인 거죠. 그래서 민과 맥스, 그 다음에 지금 값을 이쪽 민과 이쪽 맥스의 이 값으로 변환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맵은 사실 더 광범위하게 많이 쓰이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프로세싱하거나 아니면 뭐 지오메트리를 프로세싱하거나 할 때 이 프로젝션과 리맵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이 프로젝션 혹은 리맵 개념은 좀 자유롭게 상상하고 추상화하지 못하면은 한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안 풀리는 문제들도 이런 개념들을 좀 이해하면은 데이터를 정말 위에서 갖고 놀 수 있는 그런 좋은 무기가 되기 때문에 프로젝션과 리맵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해 보시길 권장드리고요. 그래서 요약하면은 이제 오늘은 그 데이터의 변환 그리고 이제 프로젝션과 리맵의 개념으로 이제 데이터 즉 퀄리파이 되고 퀀티파이 된 이러한 데이터들의 숫자 정보들을 어떻게 프로세스하고 그냥 그것들을 이제 시각 정보로 변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리맵과 프로젝션의 그 기능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이렇게 제가 여유가 좀 있고 시간이 되면 각각의 좀 다른 플랫폼 위에서 그 리맵이라든지 프로젝션에 대한 이야기들을 실습을 좀 해볼 테니까 이거랑 같이 이렇게 두 개 보시면서 궁금한 점들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팔로우업 비디오를 만들어서 좀 더 보강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